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게임은 광고가 나온 지는 좀 됐고, 김응수 선생님께서 예전에 트위치 쪽에서도 광고가 나왔어요. 인게임 장면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구라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양용사 찾는 듯한 그런 것도 안 나와. 게임 이름은 태고 신이담? 신의 한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RPG 같은데 왜 제목이 신의 한수냐? 나는 뭐 바둑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첫 환생은 일단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어. 아, 잠깐만. 아씨. 아, 잠깐만. 저는 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제가 군대를 가기 싫었던 이유도 벌레 많을까 봐야. 진짜 단순하죠. 시작부터 너무 실사에 가까운 벌레 새끼가 나오는 게 이게 맞나? 충으로 환생되었지. 생존을 위해 영광충을 재료 삼아 아, 너무 징그러운데? 아씨. 했더니 진급하기도 전에 거미한테 먹혔네. 지키지도 못하고 거미 수련만 더 주고 말았어. 두 번째 환생은 치킨 아니 닭으로 환생되었지. 근데 이번 생도 망했네. 3초도 안 됐는데 삼계탕이 되어버렸네. 아니, 씨, 뭐 두리안 치킨 이건 뭐야?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지금 다운로드하면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뭐 모든 양산형 게임 광고가 그렇지만, 아 물론 단정짓긴 좀 그렇지만, 모든 광고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다음 광고. 생존을 위해 천우를 먹었지만 테슬라를 만나 한 방에 먹혔다. 내가 어제 산그 테슬라 말하는 건가? 어쨌든 볼게요. 엄마에게 들킨다. 계속 쫓기다가 너무 긴장된 나머지 방귀를 뀌어버렸다. 야, 이거 자막 싱크가 왜이 모양이야? 자막 좀 싱크 좀 맞춰. 와, 진짜 이거 광고를 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아, 다음 광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너는 몇개살 거야? 저는 15개요. 15개는 너무 적어. 안 팔아. 몇개 사시게? 250개. 250개 어떤 거 드릴까? 선린 아리오. 좋아, 250개 선린알. 종족 선택은 신족 혼돈이오. 그러지 말고 랜덤으로 하시게. 랜덤이 최고야. 번호표 받으시게. 신의 한수 지금 바로 시작해요. 야, 왜 해시 뭐 알사는 거 이딴 거 나오고 갑자기 신의 한수 시작하래. 미친 뭐야? 저 알사는 거 보여주고 신의 한수 바로 시작하라는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 뭐. 아, 진짜 개쓰레기 같네, 진짜. 야, 마지막 광고입니다. 중국 게임이 다 양산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미 중국 게임이라고 이미 말했어, 얘네가. 전 세계 유저들을 휩쓸어버린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신의 한수입니다. 기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 그래요? 게임에서 수백 가지의 다양한 야수들과 다양한 진급 방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처음 시작은 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동물이 부화할까요? 30분 플레이하시고 30분 플레이하시고 280개의 몬스터를 잠금 해제해 보세요. 30분이나 해야 돼? 일단 볼게요. 네. 128개의 몬스터를 잠금 해제해 보세요. 선사시대 세계가 당신 발 아래에 있을 겁니다. 진짜 하기 싫다. RPG냐 근데? 진짜 인게임 화면이 안 나오잖아. 일단 태고 신이담 신의 한수. 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신의 한수. 이 게임은 똥게임일까요? 갓게임일까요? 자, 가자. 자, 천지가 있으면 똥게임으로, 저도 네, 책임을 피할 판독이 수는 없겠죠. 되었습니다. 단지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할 근데 왜나 뿐입니다. 사람이냐? 뭐 지금까지 광고에서는 계속 뭐 짐승들 나오더니. 싸울 생각은 없지만 중생의 고통을 알고 있다. 방금 그 목소리 설마 이 짐승 목소리예요? 뭐야 이거? 누가 날 깨웠지? 인간 주제에 감히? 이거 더빙 실한가? 잠깐만. 허허, 식견도 없는 인간이 세상을 구한다. 웃기는군. 좀 쓰레기 같은데?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너왜말안 하냐? 내가 할게요. 도와주신다면 제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요 그림체부터가 일단 별로 하기가 싫은데. 네. 혼돈의 시작. 아이씨, 잠깐만, 이게 뭐야? 그 잠수 태워놓으면 얘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거. AFK 아레나나 심포니 오브 에픽에서 가만히 냅두면 약간씩 쌓이는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하지 마, 그냥.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 가면 조금씩 쌓인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거 묘사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아. 화염 공격. 아, 나 너무 쓰레기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화염 공격. 아.
자, 전투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아까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마. 화염 공격. 야, 이거 진짜 미안해요. 지장만도 못 하는 건데, 진짜? 아니, 그리고 턴제니까 샤이닝 라이트랑 비슷한 게임인데, 와, 이거 그게 나은데 차라리? 그것도 솔직히 더빙이 좀 거지 같긴 했는데, 그것도 왕의 검 이렇게 때리는데. 아, 뭘 이렇게 자꾸 하래. 아리다.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 갈 거예요. 뭐 이거는 누구나 그 유저들한테는 누구나 주는 걸 거예요, 아마. 리세마라를 해도 얘는 무조건 줄 것 같아, 내가 봤다. 화염 공격.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다, 모션이. 지금 얘들 싸우는 것만 봐도 이거 뭐 하는 게임이냐고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서 가시죠. 아, 씨. 아니, 이거 어차피 이거 광고에서 아까 중국 게임은 다 양산형이라 생각하셨나요? 막 이 지랄하지 않았냐?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광고를. 아니, 솔직히 말해봐. 니네 이 게임 양산형만도 못해. 점점 갈수록 심해지냐? 이거 움직이는 거 봐, 진짜. 이게 어떻게 2021년 게임이야. 이게 어떻게 해. 10연 뽑기다. 자, 가자. 마오카이. 아, 이젠 더빙도 하기 싫었다. 그래, 더빙하기 귀찮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아니, 진짜 이름도 짓기 귀찮아서 그냥 소녀야. 소녀 악귀 앵무새. 여기 녀석 어디 도망가느냐? 아, 잠깐만. 약간 목소리가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여기 녀석 어디 도망가느냐? 약간 냐가 조금. 어딜 도망가느냐? 중신. 아니, 이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역해가 이렇게 없어서야 신수 짐승 이런 거 관련됐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경쟁력이 뭐예요? 이거는 도대체 남성을 위한 게임인가 여성을 위한 게임인가? 죄다 못생겼어요. 죄다 트론데 같이 생겼어. 지옥이 비워지지 않은 한 무처가 되지 않겠다.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 뭐야? 지장이 여기서 왜 나와? 여기까지 하고 스테이지를 계속 돌아보자. 잠깐, 나 아까 근데 아까 그 얻었잖아요. 그 카드로 얘들 얻었잖아, 몇 마리. 근데 왜 여기 안 나오냐? 아, 잠깐만. 아니, 나 아까 카드 뽑기 한 거 아니야? 아까 그 10연 뽑 3번은 스테이지 20 넘겨야 선택할 수 있다. 아, 진짜요? 이거는 내 실수네. 제대로 안 읽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20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일단 해볼게. 이거 빠른 전투 없냐? 20스테이지까지 하라고 만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버그 걸린지 알고 앱 지우고 다시 나갈 듯. 인정. 기적의 검이 나, 이딴 게임보다도. 와, 진짜 너무 쓰레기 같은데? 화염 공격. 그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화염 공격에서 이미 껐어. 그래. 아, 별로 안 하고 싶어. 나 20스테이지 보내줘. 아, 스킵하기. 일단 배속 당연히 안 되지. 레벨 15대 오픈된다. 배속 안 되고. 스킵. 스피드 작전 특권 활성화 필요. 활성화하기. 아, 이 새끼들은 스킵을 돈 주고 파는구나. 와. 스킵을 돈 주고 파네요. 네. 스킵 보통은 스테이지 몇 가면 스킵 그냥 열리는데. 아, 이렇게 하고 원클릭 출전. 젤센애들로 이렇게 배치된 건가? 화염. 내 발톱을 받아라. 시련의 탑이라고? 그래, 시련의 탑이겠지. 그래.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요, 화염. 진짜. 그랑상국. 샤이닝 라이트랑 비슷한 게임인데 아득한 하위 호환입니다. 심지어 씹덕 요소도 없어가지고 캐릭터들도 못생겼어요. 별로 모으고 싶지 않게 생겼어. 싸울 생각은 없지만 중생. 별로 안 모으고 싶어. 이게 뭐 오크같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게임은 누굴 위한 게임인가. 그쵸. 광고를 다시 한번 볼까 우리? 중국 게임이 다 양산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 니들이 더 그 확신을 더 들게 했어요. 예.
오늘 소개할 게임은 여기서 한 번 더 웃어봅시다 여러분. 기획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와 진짜 뭐 들은 거야? 어떻게 야 니들 어떻게 이걸 기획하면서 어떻게 확신 아 도감 좀 보자. 전신의 귀를 누르고 내가 부처가 되면 천지 만물을 삼키고 사방의 재물을 가질 것이다. 뭐 다 같은 사람 같다 왜 이렇게? 그냥 목소리를 그냥 다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다르게 한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 춤추거라. 내 발톱을 받아라. 화염. 야 이거 뭐 더 해야 되냐 근데 이거? 그리고 지금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잠수 태워놓으면 얘네들이 조금씩 모이는 경험치 조금 모이고 뭐 아이템 그런 거 조금 모이고 이런 거는 여기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받아주고 이 새끼들은 자꾸 18레벨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야 18레벨 달성 기념 패키지 2500원 네 여기까지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아 태고 신이담 아 이거 이름도 어려워. 태고 신이담 신의 한수 김응수 씨가 광고를 했는 게임인데 병신 게임 있던 거 있죠 에이스 디펜더 그거하고 맞먹을 정도로 쓰레기 게임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신명2 이런 거보다 더 재미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핥아볼게요. 네 끝. 총총